이 자리 불편하신가 합니다. 짧게 여쭤볼게요. 인주 사건의 주범이 박선우가 맞습니까? 강혜승 씨, 선우는 날 진심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. 어떻게 매번 찾아오냐? 너나 감시해? 그러는 너는 왜 매번 집을 나오는데? 선두 분홀이는 학교에서나 해. 오늘은 집에 들어가. 그러다 사고나. 잘난 척 적당히 해라. 잘난 척이 아니라 너 걱정하는 거야. 걱정해? 나를? 아빠란 사람이 술 먹고 있는 거야. 온 집안이 하루 종일 술 냄새에 쩔어있다. 그런데도 내가 집에 가야 돼?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대지 마. 뭐 하는 거야? 술 냄새 싫다며. 계속 그러다 너 인생 망가져. 그래서 뭐? 집에 안 들어갈 거면 혼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지. 내가 도와줄게. 네가 뭘 어떻게? 기초 지식 정도는 알아야 뭐라도 쉽게 배울 거야. 이제부터 너 공부하는 거 내가 봐줄게. 이래 봬도 성적은 정유권이야. 날 진심으로 대해준 건 선우뿐이었어요. 날 살린 것도 선우였죠. 게시판 봤어? 어, 뭐야? 쟤잖아. 너네 어제 게시판 글 봤어? 안 됐다. 안 되긴 뭐가 안 돼. 지갑 온 게 함부로 보여서 뭐잖아. 쟤. 아, 쟤야? 어디 나오지? 아, 그치, 맞아. 야, 쟤가 인조방신 다 시킨 척 아니야? 야, 쟤 봐봐. 왜 그래, 철판 깔았네. 그 날라리들이랑 몰려다닐 때부터 알아봤어. 아, 그만. 지갑 끓이친 것이 뭐. 왜 저렇게 사냐? 저 들고 갔냐? 쟤 남자질로 그랬대. 아, 쟤 꼬락서리 봐. 빨리 가자. 총 18명. 그렇게 많았어? 지가 오늘 함부로 걸려서 그런 거잖아. 민주박스 다 시킬 거 아니야. 이거다! 혜승아! 이거다! 네 잘못 아니야. 네 잘못 아니야. 너가 죽을 이유 하나도 없어. 네 잘못 아니야. 그때 선우는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줬는데 난 그런 선우를 배신했어. 너 쓸데없는 소리 했다간 내 손에 먼저 죽을 줄 알아. 알았어? 아유. 어차피 네 인생
네가 결정하는 거야. 그지? 애숭아, 현명하게 결정해.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 건데? 도대체 왜? 나가세요. 맞아요. 아, 나가시라고요, 좀. 뭐? 걔가 그때 난 너무 어렵고 혼자야 무서웠어요.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해서 그다 빨리 모든 걸 끝내고 인주를 그 지옥 같은 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. 그럼 박선우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주범은 누구였죠?